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와 함께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에 출마하게 된 출마의 변과 이유가 있다면 말씀 주시죠. 저는 고양시 갑 지역구에 두 번 주민의 선택을 받은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총선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신데 촛불 이후에 최초로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싸움으로 나를 세는 이런 낡은 양당 체제를 넘어서 다양한 국민의 삶이 대표되는 그런 다당제 하에서 민생 협치를 할 수 있는 정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게 가장 큰 총선의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이 고양시에서도 우리 국정농단 헌정물인 그런 낡은 수구 세력들에게 이 적용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8년 동안 덕양의 변화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덕양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덕양의 변화를 누가 완성시킬 수 있나, 그 적임자를 뽑는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8년 동안 시작을 한 덕양의 변화, 저 심상정이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어서 좀 8년 동안 이제 재선에서 8년 동안 대양 발전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오셨는데 의정 활동의 성과와 지역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그 성과가 있다는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 심상정 너 뭐 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감히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8년 동안 뭐 했냐 이런 질문은 사실 이 지역에 오래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분명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또 그 이전에 19대까지 8년 동안 국민들이 약속한 공약은 하나도 빠짐없이 실현시켜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GTX 같은 국가사업이나 비예산 사업을 빼고라도 한 85억 건의 예산만 하더라도 한 5천억 가까이 실현을 지켜가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 일산 쪽으로 편중돼 있는 교통권 철도망을 지금 동북부 쪽으로 확장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고양선이 이제 화정 이제 도래울 화정지구 그다음 고양시청을 거쳐서 식산으로까지 연결되는데. 그렇죠. 심혈 기울였고요. 또 교외선 재개통은 누구나 다 공약을 냈는데 그 누구도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국토부와 경기도 그리고 이 교외선과 관련되어 있는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시장님들 만나가지고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대곡 소사역 개통할 때 맞춰서 운행을 재개통하는 것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3억을 확보해서 차량은 몇 량짜리로 하는 게 좋은지 연구 용역을 시키는 거예요? 네, 지금 용역을 줬죠. 그리고 몇 분 간격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운행이 재개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 지나는 지자체에서 얼마의 부담금이 나오는지 분담금이 나오는지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수도권 순환철도를 공약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 철도를 복선화하는 계획입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기왕에 지금 단선 철도가 있으니까 대곡역에 지금 5개의 전철과 철도가 지나가니까 그렇죠. 여기를 연결하는 그런 운행 재개를 먼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운영 적자가 300억 이상 난다는 거죠. 이걸 누가 부담할 거냐 가지고 다 책임을 떠넘겨서 중간에 한번 좌초됐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3개 기초단체, 자치단체에서
나누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도가 좀 나누고, 그리고 중앙정부가 좀 책임지고 이렇게 분담안을 마련해서 경기도와 3개 기초자치단체 시장님들하고 저하고 MOU를 체결해서 확정시켜 가고 있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동으로 가면 군부대 이전을 이제 많은 또 후보들이 공약을 했는데 제가 26년까지 예정돼 있던 군부대 이전을 21년으로 확정지었습니다. 1군단 소속인데 통신단하고 급양대라고 푸른마을 쪽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뭘 갖고 이전을 확정지었는가를 알 수 있냐면 예산을 확보한 거죠. 제가 10억 9천억을 9천만 원을 확보해서 이전 용역을 이제 주도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준비되는 대로 20년까지 이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매각되고 전용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한 1,500평, 2,000평을 받아서 여기에 작은 어울림들을 만들겠다. 그게 제 공약사항입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하더라도 시유지가 없으니까 국비로는 시유지가, 아니 국비로는 땅을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더뎌졌는데 이번에 군부대 이전 시키고 나면은 거기서 확보된 부지에다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도서관이라든지 주부나 어르신들 활용 공간까지 넣어서 고양동의 복지 문화 수준을 함께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8년 동안 덕양리에 큰 변화를 일궈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관련된 이제 질문인데요. 8년 동안 많은 이제 업적과 어떤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일부 지역의 유권자들은 그래도 심상정이 우리 지역에 한 일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그런 마을 같은 데는 이제 심상정이 무엇을 했는지가 공유가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도래우 마을이라든지 신혼 마을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SNS 상에서 이제 공유를 하는 데는 그런데 특히 이제 고향 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통 마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대면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생한 피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사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고양시와 여의도를 오가면서 열심히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또 많은 주민들은 중앙정치 바쁜데 이렇게 지역을 챙기냐 이런 얘기도 더 많이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어르신들이 많고 또 이동이 뭐 행사나 이런 게 잘 안 나오시는 이런 주민들을 만나뵙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8년 동안 심상정이 한 일 주민들에게 잘 알려드리고 잘했으면 또 찍어주시고 그렇죠. 잘못했으면 또 비판해 주시고 그런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안 중에 가장 핫한 이슈가 비대정당인데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이제 비례 선거법을 이제 바꿨죠. 바꿨는데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정의당과의 어떤 합의를 깼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의 어떤 위성 비례정당 창당에 관한 정의당의 입장은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취지는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는 거대 양당을 빼고 어떤 정당도 교섭단체가 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민의 뜻대로 의석수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미흡하지만은. 그런데 그 연동형은 소수당을 위한 고려인데 여기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소수당이 가져가야 될 의석을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거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꼼수고 반칙이다. 정의당이 위헌소송을 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위헌정당이고 가짜 정당입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미래한국당을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문제는 이제 이런 미래한국당이 그 침범을 하니까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제1당 또는 과반에서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기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제가 그 고뇌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한 정당인 만큼 이 선거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우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 정의당은 그렇게 비례연합당 만들면 의석수 확보에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은 결국은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거대 양당 체제로 다시 부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꼼수와 반칙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원칙을 지키고 정도로 가겠다. 비록 그 길이 정의당으로서는 기대했던 의석수를 손해보는 길이라 하더라도 국민들께 약속한 정치개혁의 길을 부여잡고 가겠다. 그렇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정의당이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을 선택한 데 대해서 저는 평가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의 이러한 그 결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례 후보 발표와 함께 이제 비례 특히 이제 뭐 비례 1번과 이제 비례 그 7번인가요? 6번. 6번이죠. 네. 이제 음주 관련. 그래서 6번 후보는 이제 자진 사퇴를 했고, 이 비례 1번이 아직도 네.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의 주요 지지층이 20대에서 30대가 주요 지지층인데, 그 지지층에서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정의당의 정의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표 이탈 조짐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고양시에서 그렇다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호 1번 비례 1번 유호정 예. 그 후보를 끝까지 고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민심의 변화가 요동을 친다면 어떤 다른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건지 저희가 이제 우선 이번 비례대표 후보 선발에 가장 큰 기준은 저희 대한민국 국회가 매우 낡았습니다. 청년들의 절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삶을 대변하는 청년 정치인이 거의 없어요. 정의당이 어떤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플랫폼으로 삼겠다. 그래서 청년 할당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다 대변한다고 하지만 자신만큼 절망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자들이 직접 국회의원단과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청년들이 비례에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호정 후보가 최연소 후보인데 대학교 저학년 시절에 게임 계정을 공유해서 그 게임 윤리에 어긋났다 이런 지적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아마 본인이 사과하고 또 회장도 그만두고 책임을 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듭거듭 사과했지만은 게임을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아직 또 문제제기가 네, 이슈가 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사회 나오기 이전이고 본인이 게임 업체의 노동자들의
가족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고자 한 직접적인 계기하고는 그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여러 제기되는 의혹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 사안은 본인이 거듭 성찰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인이 소신을 갖고 대한민국 IT 노동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국회의원에 출마했고 자기의 과오를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따뜻하게 좀 품어주시고 앞으로 좋은 정치로 보답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네. 부족함이 있고 잘못됐지만 그러나 또 커가면서 그런 잘못에 대해서 분명한 성찰이 있다면 또 새로운 기회도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국민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이제 이러저런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검증 과정에 소홀함이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뭐 당대표가 직접 사천을 했다든지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은 없다. 우리 당원들과 시민선거인단들이 직접 선출을 통해서 구성한 그런 비례 후보들이고 또 한두 사람 문제 제기가 됐지만 젊은 청년 후보들이 많고요. 또 사회적 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근거 없는 이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헤아려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사선에 도전하시는데요. 네. 사선 도전에서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비장의 무기, 어떤 핵심 전략이 있다면? 우선 뭐 정의당은 정정당당한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그것이 정의당의 길이다. 그래서 이번에 일정한 의석수가 보장되는 그런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마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수와 반칙을 길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을 선택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원칙을 굳건히 지켜가는 정당 하나는 필요하지 않나. 또 그런 굳건한 정치나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공정사회, 평등사회를 말할 자격이 있지 않나.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돼서 그 이전에 집권당의 국회의원들, 전임자들이 이뤄내지 못한 덕양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이제 새로운 초선 의원들이 당장 담당하기 어려운 과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중앙정치하면 지역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중앙정치에서 영향력 있고 힘이 있어야 지역 문제 해결에도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씀드리고 힘과 정치력이 없는 정치는 그냥 4년 동안 배우다 끝나는 게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심상정 대표께서 그 대한민국 정치인이 많지만 그 누구보다도 정치력이 뛰어나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거대 정당의 리더들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만들어냈다고 자부합니다. 안 되는 일도 또 설득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만들어냈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작년에 이제 정치 파트너로서 같이 하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자당의 이익에 따라서 또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갔는데 시원하게 더불어민주당이 한 말씀 하시나요? 짧게 촌철살인으로 짧게 말씀하셔도 돼요.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해온 정당은 어떤 경우에도 이 선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그런 꼼수와 반칙의 일은 가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정치인의 정치 철학이 있다. 제가 그 이제 우리 덕양 주민들은 정치인 심상정의 스승이고 또 부모고 모양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선거 50일 전에 왔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낙선 지켜왔어요. 주민들의 신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19대 때는 전국 최소 표차로 저를 품어주셨어요. 현역 의원이 돼서 4년간 열심히 하니까 지난 선거에서는 수도권 최다 득표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덕양 주민 여러분들이 키워주신 심상정이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도 할 수 있고 또 대선 주자도 될 수 있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그래서 또 심상정이 있는 덕양이기 때문에 덕양이 이제는 정치 일번지가 된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 주민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누가 뭐래도 심상정은 믿는다 이런 신뢰의 정신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잘 성원해 주실 거라고 감사합니다. 정의당이라는 정당 이름이 참 주는 의미가 네. 상당히 깊고 의미가 있을 텐데요. 정의당 가지고 삼행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띄우겠습니다. 네. 정. 정정당당한 정치. 의. 의로운 정치. 당. 당당한 대한민국. 정의당이 만들어갑니까? 네. 정의당과 심상정이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 생각하면 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소수 정당이 당당하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택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우리 덕양구 주민 여러분들이 심상정을 가르치고 품어주고 또 키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께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시작한 8년의 덕양의 변화 끝까지 완성시켜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데 우리 정의당이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심상정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코로나19 전국이 네.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정부의 코로나19를 대하는 어떤 정책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뭐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평가하지만 아주 잘 해왔고 또 그래서 우리 성숙한 시민들과 함께 이걸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정부 정책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했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혼자 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이 코로나 정부를 잘 컨트롤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인내와 절제로 동참함으로써
코로나19를 진압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낙관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힘을 모아서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남은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가 앞으로 이제 크게 우리 주민들의 삶을 억누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부터 또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거론될 정도로 경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치권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당리당략 버리고 머리 맞대면서 우리 민생을 또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제 거기서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느 만큼 역할을 할 것인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고 또 정치권이 책임을 나눠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담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